강동국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아, 그냥 이런저런 볼 일이 있었어요. 그런데 예쁜 아나운서랑 식사까지 같이 하고 영광이네요. 저 이제 아나운서 아니에요. 사실은 어제 아저씨 만났을 때 사직서 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. 아, 왜요? 모두들 아나운서 못해서 난리들인데 여기 들어올 때 경쟁률 대단하지 않았어요?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 놓고. 저 혹시 뭐 때문에 그만두려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? 얘기하면 좀 길어요. 내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방송국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란 생각은 안 해요?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런 말 있잖아요, 다수의 원칙이란 거. 저 한 사람이 책임을 지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는. 그래서 제가 그만두기로 했어요. 식사하고 옷 찾아드릴게요. 많이 기다리셨죠? 아니에요. 어디 안 좋으세요? 아, 아까부터 속이 좀 안 좋네. 체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제가 약 좀 사올게요. 괜찮아요. 아저씨! 아저씨! 어디 가셨지? 아저씨!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여기요. 많이 체하셨나봐요. 이럴 땐 손 다는 게 최고인데. 손 좀 줘보세요. 아까 마실 거예요? 좀만 있음 괜찮아지실 거예요. 젊은 사람이 이런 걸 다 할 줄 알고. 제가 어렸을 때 먹골에서 맨날 체했거든요. 그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손가락 이렇게 따주고 세영이 배는 똥배, 할머니 손은 약손 이렇게 하시면서 배 쓰러지면 금방 나았는데. 이제 다 나으신 거예요. 이렇게 트림 따라해주면 더 빨리 낫거든요. 제가 잘못했습니다. 기은이가 저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기은이 100배, 아니 1000배는 더 좋아합니다. 그리고 기은이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요. 소방님. 기은아,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. 항상 내 곁에 있어줄래? Will you marry me?